우리 전에 어 벌집 뗐잖아 벌집. 뗐지.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벌집 떼달라고 지금 제이가 문의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떼면 되겠다. 해줄 때까지 기다릴까? 일단 벌집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벌집 있어요? 어디? 있어도 벌이 안 보이는데. 그 벌이 안 보인다. 저 이따 벌 보인다. 벌 보이나? 어, 억수로 크다. 진짜? 있나? 이따. 저 가까이 못 가겠다. 가지마에서 내 벌 지금 날라 들어가는 거 봤다. 우와. 저 지금 억수로 많다. 이거 너무 큰데 벌집이. 그렇지. 잠깐만. 못한다. 조용히 봐. 저 밑에 벌이 지금. 그러면 아닌 거. 꼬리 지금 막 나는 거 보이지? 진짜가. 아니 가위 막 수들수들하게 있잖아. 이 너무 크다. 오, 진짜 크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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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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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가까이 하지 마이소 가까이. 이거는 내가 벌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딱 맞는데. 아니다, 이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다. 쫄보야. 네 해볼래. 난 쫄보다. 어머니는 쫄보가 아이가. 쫄보 아니게. 그럼 어머니 가볼래? 가라니까 못 가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119 불러야 되겠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저번에 내가 벌집 제거했잖아. 근데 댓글에 너무 위험하다고 앞으로는 119 불러라 하더라.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맞아, 그럼 119 부르자 이 쫄보야. 아우 나 뗄 수 있는데 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말벌집이 큰 게 있는데 이게 제거가 됩니까? 예예. 예. 우리나라 119 정말 대단한데 전화 딱 하니까 이 바로 위치가 어딘 줄 알고 그 다음에 15분 정도 걸린대요. 시간도 가르쳐주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데. 그리고 전화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해요. 정말 친절해. 기다릴까? 기다려야죠. 신랑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 잡을 수 있는데. 아니야. 그 119 대원님들은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안 다쳐요. 난 진짜 있잖아. 119 대원이 직접 와서 뭘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진짜? 진짜. 뭐 불 끄는 걸 옆에서 볼 일도 없었을 거고 아픈 사람들 쉬러 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119 대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진짜 보게 되네. 뭐 너무 신기하겠다.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땡벌. 뭐 이제 겨우 5분 기다렸는데. 119 아이고 119. 와 이렇게 큰 소방차가 뭐 한다고 가까이서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저 나무에 가운데 시커먼 거 들어서 작아 보이던데 가까이 가니까 벌이 큰 게 우리가 뗄라 하다가 예예. 와 진짜 많네. 아니 이 에프킬러저 통 뚜껑에다가 저걸 연결시켰잖아. 그래. 그러고 저리로 나가는 거야. 아니 두 개를 하는 거지.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두 명이 있어. 진짜 많지.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아저씨들 겁나 멋있어요. 겁나 멋있네요. 조심조심. 여기 봐봐. 겁나 멋있어요. 여기 봐봐. 벌들이. 여기 봐봐. 와, 금말 많이 도망갔는데 니말 많이 살아있 대봐라. 이렇게는 많이 치고 있다. 맞지? 예, 네, 이렇게 치고 있어요. 아까 엄청 도망갔잖아. 그런데 이만큼 와. 오늘 벌집 제거는 제가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쫄여서 119에 양보했습니다. 수고하신 119 대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탁 쳤는데 밑으로 툭 떨어졌어. 그래서 요 안에 어디 여기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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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다. 우와 집이다 집이다. 우와 집이다 집이다. 우와 우와 집이다 집이다. 찾았어 찾았어. 에 잔디밭에 한번 눕혀보자. 애벌레 봐라 애벌레. 와 애벌레 있나? 이거 다 애벌레잖아. 우와 우와 예쁘다. 예쁘다고? 저 도망가. 너무 소리 난다. 진짜. 저거 알 들었다. 저 새끼 들었다. 애벌레는 저 안에 들었다.